협재 해수욕장 아시죠? 협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. 와 진짜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. 외국에. 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. 제주도 가야 돼가지고 택시 불렀습니다. 와 새벽부터 진짜 많네. 진짜 많아. 아이고 마이 봉 시간이 없어.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이어서 목적지. 야 제주도 진짜 끝내줍니다. 이제 가보겠습니다. 와. 여기가 여러분들 협재 해수욕장 아시죠? 협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. 와 진짜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. 외국에 너무 좋아요. 대박인 게 교무실하고 연결돼 있어. 운동장이 뷰가 끝내주네. 아 이제 주차를 하고 그 현지 분께서 완전 강력 추천해 주셨어요. 한림 칼국수라고 여기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. 와 진짜 좋다. 천국에 온 것 같아요. 막 새소리 엄청 들리고 잔디갈단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진짜 편하잖아요, 그죠? 거기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물소리. 저기 막 물소리가 이렇게 막 쏴 들리죠, 그죠? 그래서 푸른 잔디, 물소리, 심지어 밖에 저기 바다도 보이잖아요, 그죠? 여기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따로 개인적으로 놀러 오고 싶어요. 잔디 너무 관리를 잘 해놨어. 처음에 멀리서 보고 난 골프장인 줄 알았어. 골프장. 근데 뭐 골프장은 아닌 것 같고 여튼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네요. 와 아이고 강의 두 개 했더니 정말 하얗게 불태웠네요. 이제 차 반납하러 이제 공항 근처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고고고. 7시까지 반납인데 이게 차량이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막히고 제주도는 뭔가 이게 막 뻥뻥 달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. 제 차를 반납하고 갑니다.